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부정맥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엔 부정맥의 치료법 중 약물치료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부정맥의 시술치료에 대해서 김준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윤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부정맥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또 부정맥 시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일곱 번째 챕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경우에 부정맥 시술이 필요한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 모든 환자가 부정맥 시술 치료가 필요하거나 또할수 있는 건 아니죠. 비교적 가벼운 부정맥이거나 약물로도 충분히 증상이 잘 조절된다면 보통 시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 시술의 치료 성공률이 낮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부정맥 시술 적용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어떤 환자가 시술 대상인가요? 부정맥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약물로는 증상 조절이 어렵거나 부작용으로 약물을 계속 복용하기가 어려울 때 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종종 부정맥을 진단받았음에도 담당의로부터 시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의아해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정맥 시술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교수님.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정맥 시술은 고주파 절제술입니다. 심장 안에 치료용 카테터를 넣고 고주파 절주를 부정맥 발생 부위, 즉 병변에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주파 절류가 열로 전환되어 병변을 절단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해볼 수 있는 시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절제술 병변 부위가 정상 심자극 전도계에 가까워서 고주파 절제술 시 정상 심장 전도계에 손상을 줄 경우가 있는 경우 냉동 절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냉동 매체를 통해 병변을 얼려서 치료하는 시술인데요. 고주파 절제술과 비슷하게 풍선이나 카테터를 심장 안에 부정맥 발생 부위에 위치시키고 냉동 에너지를 방출하여 병변을 얼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러한 시술이 진행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쪽 사타구니 피부 아래의 정맥이나 동맥을 바늘로 천자하여 유도관을 삽입합니다. 유도관을 통해 가느다란 전극선, 즉 카테터를 심장 안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 카테터로 심장 내 전기 신호를 기록하고 심작을 줄수 있습니다. 카테터를 통해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검사가 있죠. 심장 내 전기 신호 전달 체계를 평가하고 프로그램된 전기장을 주어 환자의 부정맥 발생 부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도화 과정, 즉 심장 전기 생리학적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부정맥 발생 부위를 찾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동 절제술로 부정맥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에너지나 냉동 에너지 이외에도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전류를 주는 방식의 치료 방법인데요. 절제술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부정맥 환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시술이 가능한 부정맥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정맥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 말해 볼까요? 부정맥은 크게 빈맥성 부정맥, 서맥성 부정맥, 기회수축으로 나뉘죠. 이런 부정맥 절제술은 대부분 빈맥성 부정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의 종류는
상심실성 빈맥,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방빈맥, 심실빈맥이 해당됩니다. 섬액성 부정맥이나 기외수축의 경우는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섬액성 부정맥은 해당되지 않지만 기외수축의 경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심실기외수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심실기외수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약물치료 후에도 정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건강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정맥 시술로 부정맥 완치할 수 있을까요? 시술하시는 병원이나 전문의의 시술 경험 등에 따라 치료 성적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결과는 담당의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물치료와 달리 부정맥 시술은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정맥 절제술의 입원 기간이나 비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 입원 기간도 짧고 시술 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분께서 보험 기준에 적합하다면 비용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시술이 가능하므로 부정맥 시술이 필요한 것 같으신다면 우선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부정맥의 치료법, 그 중에서도 시술 치료에 대해서 고려 대상과 시술 과정, 치료 성적은 어떤지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부정맥의 종류부터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모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럼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는 다 한 걸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건강구독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부정맥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 주제는 제가 미리 정해왔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종종 자기는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부정맥에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다, 먹거나 마셔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엇일까요? 저는 벌써 감이 왔었는데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시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여덟 번째 챕터 부정맥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